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제가 거미를 잘 몰라가지고, 이 거미 이름이 뭘까요? 엄청 많이 크군요. 제가 한번 살짝 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이야, 근데, 저희 그 고객께서 이거를 기르다가 이게 아마 수명을 다했는지,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상태는 막 죽어가지고 아직 상하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이야, 이건 뭐야, 독립. 와, 장난 아니다, 진짜. 핀셋 좀 한번 줘보세요. 핀셋이야, 핀셋. 이야, 대단하군요. 자, 독립 한번 뽑아봤습니다. 와, 야, 보이죠? 와, 어마어마하군요. 어마어마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야, 와. 이분이 이것을 이제 키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처분하기, 좀 그동안 애정도 있고 하니까 표본을 제작하기를 의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본을 만들어 줄 건데, 어우, 이 독립 보니까 너무 무섭다. 예, 그래서, 야, 이제 배가 이제 처리가 문제로군요. 하지만, 표본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란툴라, 대형 타란툴라의 표본을 의뢰한 것을 제작해 보는데, 저도 이큰 거는 처음이라서, 예, 뭐 제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와, 근데 독립 진짜 대단하다. 야, 이거에 그냥 물리면 뭐, 예, 어우, 어마무시합니다. 예. 자,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와, 무섭다. 하긴 이게 죽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독립도 한번 만져보지. 어휴, 한번, 그럼 실제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독립을. 자, 보이시죠? 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이거 진짜, 와, 너무 날카롭다.